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인 간호학 하면은 우리 그 책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유인물 다 받았죠. 유인물은 이거는 부탁을 하는데 절대로 그 컴퓨터라든가 뭐 그런 데 올려서 뭐 팔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저작권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간혹 이제 개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는데 자, 국가고시 총정리 문제 거기 그 우리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뭐 면허 시험 직종 안내 뭐 이렇게 갖고 뭐 진로 및 전망 있는데 거기 한번 7페이지 보세요. 병원 간호사, 조산사, 보건 간호사, 산업 간호사, 간호장교.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어디 나갈 수가 있을까? 심평원. 심사평가원. 그렇죠? 심사평가원도 나가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간호사 자격증을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영어만 잘하면 한 1억? 1억 정도 받죠. 1억 정도 받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호사 면허만 있고 그리고 내 의지만 있으면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전국의 간호학과를 뒤집고 찾아봐도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큰아들이고 이제 예능을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간호학과를 가는 게 너한테 좋지 않냐고 해서 그랬더니 한번 가볼까 했더니 뭘 한번 가봐 가보긴 가 굉장히 쓰더라고.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못해도 뭐 지방이고 서울이고 1, 2등급, 2등급 안에 들어야지만 안정권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 그렇게 자식을 둔 엄마로서 그렇게 간호학과를 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노인요양시설장도 될 수 있고 널싱홈도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11페이지 뭐 시간표에서 보시면 성인 간호학이 문제가 작년부터 어떻게 줄어들었죠. 모든 과목의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1교시 처음 보는 거죠. 70문제예요. 그래서 뭐 성인 간호학 그냥 70문제니까 뭐 60점만 뭐 넘으면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 다른 거, 과랑 면한 거를 평균을 올리자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라는 대로 한 달 남았나? 한 달? 1월 25일 정도, 그쵸? 28일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인 간호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하라는 법을 잘 하면은, 다 붙어요. 근데 대부분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유형을 보니까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왜냐면 사례형이 많아지니까 이게 지문이 길어지니까요. 우리나라 말을 좀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이게 1교시에 성인 간호학 망치면은요. 2교시부터는 막 눈이 그냥 이상해지고 3교시에 법규 나오잖아요. 법규에서 또 막 망치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간호학 핵심 정리 보세요. 17페이지 총론 산화장애 영양대사 배설장애 인지활동 지각장애 이렇게 4개로 국가고시원 국가 그 보건 그 시험원에서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거는 그냥 큰 틀만 나눴지 이거 예전에 그 문제가 범위가 빠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분류가 된 거고
유고 총론 산화장애 영양대사 배설장애 인지활동 시각 장애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하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이거 보시면은 어때요?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개통에 관련된 거 뭐 주세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아서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7번 학습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조금 그거를 좀 그 시간을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개통별로 나눠서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좀 자세하게 해서 이거를 7번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그 사례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여기에서 있는 거를 그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게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꼭 어떻게 예습을 하고 오시고요. 복습도 하시고요. 이거를 한 7번 정도 씹어 먹으셔야 돼요. 내가 성인간호학 하나도 안 하고 너무 힘들고, 물론 이제 7월에 동영상 강의를 보신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 여기 또 재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인간호학이 되게 이게 두껍잖아요. 그걸 지금 시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를 그동안에 시험 나왔던 거를 어떻게 압축을 해갖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번 씹어먹기.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개통별로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진 않고,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정리하셔도 되는데, 막판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외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판에 이게 이해, 특히 이제 심장에서 많이 들리더라고. 작년 그 떨어진 학생들의 그 평균을 내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틀리긴 하는데, 가장 많이 틀린 곳이 뭐 어떤 계통일 것 같아요? 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분비. 신경에서는 거의 맞더라고요. 내분비. 그래서 심장하고 내분비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를 보니까, 해부 생리, 기초적인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간호학을 다시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기초간호학에 좀 그래도 그게 잘 성립이 된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성인간호학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걱정했죠. 성인간호학이 물론 다른 것도 힘들긴 하지만 성인간호학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한테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성인간호학만큼은 처음 했는데 80문제 나왔을 때는 50개 맞았다고, 이것만 했, 한 달만 했는데 50개 맞았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좋죠. 그쵸? 내가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간호학 그 면허를 딴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저한테도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한두 명씩 만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그 다음에 뭐 그 지방에도 또 있더라고요. 또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을 또 알아봐요. 알아보면은 남편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병원 가면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인사할 때 가장 큰 그 보람을 느끼죠.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거는요. 사례형과 관련된 문제고요. 어디서 문제가 나왔다는 건 묻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이용을 하냐면은 대중교통 왔다 갔다 할 때, 대중교통 왔다 갔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그 다음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좀 씹어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사례형 문제가 이번에 30% 나와요. 70문제에서 30%면 굉장히 큰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론 부분은 끝났고, 이제 모의고사가 지금 6회가 있어요. 모의고사 6회를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어?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그 유인물은 때마다 그 강의 때마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잘, 이 유인물 타려고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인물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격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 144페이지 모의고사로 이제 들어갑시다. 심장 파트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심장 파트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총론 부분이 있어요. 총론에서도 한 세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 네 분야에서 그거를 이제 25, 25, 25, 25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은 3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어떤 부분은 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성인 간호학에서 그 네 부분에서 거의 다 그래도 비율만 틀리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심장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4페이지 펼치세요. 우리 그 오전에 또 하셨나? 오전에 무슨 과목 했어요? 정신간호학 하면서 힘들죠? 힘드는데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간호사 국가고시만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때가 그리워요.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그때는 정말 희망도 있었고 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만 같은. 자, 1번 심장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전부와 후부와 심장 수축력 답이 1번인데요. 우리 전부와가 뭘까? 전부와. 전부와는 자 보면은 이게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전부와. 근데 만약에 심부전에서 심부전일 경우에는 어떨까? 전부화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면 심장 박출량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부전에서 심장 박출량이 계속 증가가 되면은요, 몸에 산독증도 오고 안 좋아요. 그래서 이때 혈관 이완제라, 혈관 확장제나 이뇨제를 쓸 수 있어요. 혈관 확장제나 이뇨제를 쓸 수 있다.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부와 같은 경우. 자, 후부와 봅시다. 이거는 반대죠. 후부와가 증가할수록 심근 수축량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와 후부와의 기능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수축력. 해갖고 전부와 심장 수축력. 심장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2번 심장의 박동 조율기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도 한 10에서 15% 나와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10초에서 15초 만에 풀고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답이 뭐예요? 페이스메이커가 뭐예요? 심장의 박동 조율기 역할을 하는 것. 3번이죠? 그렇죠? 3번. 자, 3번 문제 보십시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문제에서 키포인트를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의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고요. 키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례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운동부와 검사 중 갑자기 대상자가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할 경우 가장 우선적인 간호 중재. 자, 운동부와 검사를 왜 할까? 운동부와 검사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검사가 뭐가 있을까? 트레드밀 테스트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요즘은 또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트레드밀 테스트예요. 근데 운동부하 검사를 왜 하는지 알아야죠. 왜 할까? 운동을 하면은 심장의 로드, 부하가 더 걸리죠.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심장의 부하가 걸릴 때에 심근의 수축량과 심근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운동부하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동부하 검사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 간호팀장을 할 때, 암센터 간호팀장을 할 때 너무 속색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간호사와 조무사가 비슷한 연령대면 또 싸워.
근데 윗사람이 되면은 간호사 편만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호관리학 배웠죠? 이전에는 내가 스텝이었을 때는 그냥 간호사 편을 아랫면만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리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도 고민을 해갖고,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요즘도 조무사를 많이 하니까, 나도 대학을 나왔다. 왜 나만 심부름 시키냐. 너도 같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해결 가능성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간호부에 올라가면 네가 해결해라. 네가 팀장이니까. 외래까지 맡은 데다가 이제 암센터까지 맡으려니까 막 가슴이 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혹시 이거 뭐 협심증 아니야? 그래서 별 검사를 다 했어요. 그때 한 게 이제 트레드밀 테스트인데, 트레드밀 테스트가요, 이게 점점점 이게 어때요? 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점점 각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 나중에 제가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중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침상에다 안정만 시키고, BP만 재고, 산소만 줬지, 니트로글리세린은 안 줬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가, 공황장애. 공황장애.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많이 생기죠. 댓글 보면서. 근데 아픈 거는 꼭 죽을 것만 같은, 심장이 조여질 것만 같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다 먹고, 팀장을 그만두니까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운동부하 검사를 왜 하냐고 이제 거기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운동에 따른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팀장님. 그러더라고요. 운동에 따른 심장의 위험성을 봐야 돼요. 왜? 왜 그럴까? 심장이 나쁘면, 응? 심장이 나쁘면 운동을 하면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자. 그쵸? 그게 이제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심장이 나쁠 경우에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운동과 능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흉통과 호흡곤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야 되는데, 호흡곤란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흉통이에요. 흉통. 체스트페인. 흉통.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저도 막 그때 흉통을 느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나 CKMB 수치가 다 정상이기 때문에 팀장님은 심장에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운동을 안 해서 힘들어서 지금 쓰러진 거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안 먹이겠다.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다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부하. 그 다음에 흉통과 호흡곤란. 흉통과 호흡곤란에서 중요한 거 뭐? 흉통. 응? 흉통. 자, 그 다음에 4번. 심장에서 QRS균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이것도 5초 만에 뭐예요? 심실의 탈분극이지. 그치?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소실되어가는 과정이잖아. 탈분극,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5번에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심도자. 심도자를 실시한 환자의 간호중재증 가장 중요한 사항. 심도자. 자, 심도자는 어디를 통로를 해서 할까? 관을. 카테테를 어디? 경피적으로 하지. 경피가 뭐예요? 피부를 통해서 어디 동맥하고 어디 동맥을 가장 많이 할까? 응? 요골 동맥하고 어디? 대퇴동맥. 그렇지. 근데 대부분 대퇴동맥을 많이 해요. 그러면 대퇴동맥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를 굽히지 않고 피고 있는 상태. 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대퇴동맥. 대퇴동맥. 그래서 사지의 순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초 맥박을 촉진하는 게 여기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자, 대퇴동맥을 거기다 좀 써놓으실래요? 요즘은 또 우리나라 말이 많이 나와서 가끔씩 넙다리 동맥. 넙다리. 나는 안 썼으면 좋겠어. 좀 촌스럽지 않아요? 무슨 넙다리야? 차라리 대퇴가 낫지. 넙다리. 넙다리. 넙다리 동맥이 대퇴동맥이고, 요골 동맥을 뭐라 그러냐면 노동맥이라고 그래요. 노동맥.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노동맥. 노동맥. 요골 동맥을 노동맥이라고 한다. 우리가 관상 동맥이 어떤 동맥이지? 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이죠.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지. 그치? 관상동맥. 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이기 때문에 관상동맥의 해부학적인 모양을 알아내요. 심도자를 하면. 뭐를 한다고? 해부학적 모양. 그러면은 병변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심도자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심도자를 하고 난 다음에 되게 힘들어한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사지의 순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초 맥박을 촉진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심장의 전기적 전도가 오른 것.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는 문제. 동반결자 3번이죠. 방실, 히스 속, 좌우 속지, 프루키니에 섬유. 3번이죠. 동방, 방실, 히스 속, 좌우 속지, 프루키니에.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도 가끔씩 틀리는 경우 뭐 이런 게 나오겠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해부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 생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심음을 청취하는, 청진하는 중에 자, 분마성 리듬. 거기에 분마성 리듬이 키포인트. 분마성 리듬이 그 옆에다가 쓰세요. 말발굽 리듬. 말발굽 리듬. 말발굽 리듬. 이거는 그 정상이 아니죠. 제3과 제4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렬성 심부전 때 분마성 리듬이 많이 나와요. 분마성 리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이 달리는 것 같은.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의사, 저는 예전에 그 초에 초년성 때 간호사도 물론 많이 따라다녔지만은 의사를 많이 따라다니면서 의사들이 하는 시술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동료 선후배들이 동료나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왜 그러냐고. 그게 뭐가 자존심 상하냐고. 내가 배우는 건데. 근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따라다니면은 이제 청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분마성 리듬이고 이게 나음이고 이게 뭐고 그런 걸 그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배우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그쵸? 배우면 그게 다 자기 건데. 자, 그 다음에 8번. 자, 디곡신을 투여한 후 맥박은 50회. 리듬은 규칙적이고 강도는 정상이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디곡신이지. 근데 디곡신을 투여하면은 가장 많은 합병증이 뭐예요? 섬액이잖아. 그쵸? 그래서 50회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는 리듬이 규칙적이고 강도는 정상이었다. 자, 그러면은 동성섬액이에요. 동성섬액. 이거는요, 그냥 외워두세요. 자, 외워두시는데 어떻게 외워두시냐면 심전도상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끔씩 동성섬액인 사람이 CPR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PR까지 가는 건 이제 한 100명 중에 한 명인데 그때 먼저 투여하는 약이 뭐냐면 부교감신경 차단제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죠. 우리가 그러면 부교감신경 차단제면 어떤 역할을 할까? 분비를 억제하지. 그래서 수전잔에 투여하는 게 뭐예요? 아트로핀이잖아. 왜? 분비를 억제하니까. 부교감신경제. 분비 억제하는 아트로핀 투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결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공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또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증대해요. 자, 부교감신경 차단제는 심박수를 증대해요. 심박수를 증대해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섬액이니까 심박수를 증대해야 되잖아. 그럴 때 교감신경 차단제를 주는 게 아니라 부교감신경 차단제를 줘야 된다라는 거.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아트로핀이다. 근데 이 아트로핀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구강 건조.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 책에다 쓰든지 공책에다 쓴지 해갖고 연결해갖고 집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아나운서처럼 여러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식으로, 뭐 강아지 앞에다 놓고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애들 앞에다 놓고 가리킬 수도 있고, 예전에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애들이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을 앞에다 놓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얘네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되게 풍부해요. 근데 그러면 뭐해? 뭐 의대를 가, 뭐 간호학과를 가, 뭐 지금도 우리 둘째는 고1인데 얼마 전에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걔는 등수가 학교 인원, 걔 등수를 보면 학교 인원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너 뒤에 10명 있는 애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니? 그랬더니 걔는 이제 다른 건 모르는데 책을 많이 읽어갖고 서술형은 만점이에요. 근데 객관식은 거의 다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의학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셋이서 얘기할 때 되면 의학 용어 또 요즘 또 유명한 또 그, 너무 멋있어 그거 테레미 그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그 무슨 딱턴지 뭔지 그거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의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 이제는. 근데 그러면은 뭐해? 요즘 그러기 때문에 요즘 일반인들도요 ER에서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 다 알아들을까 안 알아들을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잘 알아들어. 의학 드라마가 너무 난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CPR도 알아듣고 뭐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트로핀이 부교감신경 차단제라는 걸 알아두시고 부교감신경 차단제의 역할 옆에다 써놨죠. 제가 써놓으라는 거는 꼭 쓰세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합격자들이. 자, 그 다음에 동성빈맥. 자, 이런 동성서맥, 동성빈맥 이런 게 다 일종의 부정맥이에요. 부정맥으로 가기 전에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동성빈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동성빈맥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가 100 이상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언제 빈맥이 있을까?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일까? 부교감신경이 흥분할 때일까? 그렇지. 교감신경 흥분 시. 교감신경이 어느 때 흥분할까? 미주신경이 자극이 감소, 발열이나 저산소 시, 저산소증, 혹은 100에서 180. 동일한 파형과 리듬으로 빈도가 높다. 근데 교감신경 흥분할 때의 상황을 옆에다가 좀 쓰시면 좋은데, 운동할 때. 정신이 흥분될 때. 발열은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빈혈. 빈혈 쓰시고요. 또 갑상샘 기능 항진증 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다음에 폐질환이나 심부전일 때. 그래서 여기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이 내분비 내과에 많이 있죠. 이 사람들 특징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일단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그러니 그리고 되게 바쁘죠. 되게 바빠요. 그리고 말 한번 시작하면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은 신우신염으로 예전에 한번 입원했을 때 옆에 아니 청바지를 20번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10번을 지웠다 말았다. 나중엔 더 괴로웠어요. 태어나고 나서 우리 아파트 단지 제가 수원 살았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어갖고 또 맨날 놀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이 보니까 갑상선 기능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 뭐냐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간호사실에 가서 맨날 써요. 뭐 갖고 시트 갖고.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일단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뭐 달라고 하면은 달랜 대로 다 줘야 돼요. 싸움 나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괜히 환자하고 싸움하면은 그거는 안 되지. 그치? 피해야 될 환자인데 특히 갑상선 기능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자들은 뭐든지 왜? 교감신경 흥분이 확 되기 때문에 별개 갖고 다 트집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0번의 답은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뭐예요? 1번이지. 근데 이거 많이 틀렸어요. 이런 거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만, 예습도 물론 중요한데 복습만 한 두 번만 제가 한 거 해서 두 번만 이제 말을 하면서 하고 그러면 충분히 심장과 관련된 거는 이것만 알면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1번 이제 조동으로 갑시다. 심방 조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파형의 특징은요. 그냥 외우세요. QRS 앞에 톱니바퀴 모양이. 톱니바퀴.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실습 지도를 많이 나가보면은 그 교과서하고 병원에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간호와 의료의 기계와 거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기계하고 몇 년 정도 차이 날까? 평균 5년. 5년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지금 심전도가 만약에 뭐 심방조동이다 그러면은요 딱 심방조동이라고 딱 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거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NAK가 안 좋고 만약에 폐혈증 수치가 높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삑삑 울려요. 요즘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에는 그런 거 다 OCS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 수치가 NAK가 정상 수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왔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걸 갖다가 뭐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동에서 조동은요 많이 이렇게 떨린다라는 거예요. 플루터. 플루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많이 톱니바퀴 그거를 그래서 답은 2번. 자 12번 SA 노드에서 자극이 생기기 전에 그게 키포인트예요. SA 노드에서 자극이 생겨야 되잖아요. 페이스메이커니까. 근데 심실에 자극이 발생을 했어요. SA 노드에서 자극이 생기기 전에 심실에 자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1번으로 하고요. 2번 QRS 파가 변형이 되는 거 2번. 그 다음에 3번 0.14초 이상 지연되는 부정맥. 0.14초 이상 지연되는 부정맥.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 조기 심실 수축이에요. 자. 심방에서 자극이 SA 노드가 심방에 있는데 심방에서 자극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심실에서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박동이 미리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심실에서 조절되지 않은 박동이 미리 나온다. 응? 심실에서 조절되지 않은 박동이 미리 나온다. 그래서 심장의 구조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심장의 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심부전이 만약에 있거나 뭐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CPR로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한 거 그거 해서 외우시고. 자, 13번, 14번, 11번, 저기 12번 연결해서 생각을 하세요. 조기 심실 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조기 심실수축의 심박동은 AV 노드에서 일어나고 QRS 앞에 피파가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 심실세동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별표를 치세요. 3번. 심실세동은 거의 CPR 되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심박동 수가 120에서 160회. 요게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심장병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기 심실 수축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심실 빈맥, 심실 세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QRS 파가 더 크고 넓어요. QRS 파가 더 크고 넓어요. 잘 못 그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QRS파가 이렇게 넓다. 일단 QRS파가 넓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QRS파가 넓다는 건 안 좋은 거. 자, 14번 조기 심실수축인 PVC가 연속적으로 3번 나타나며
심실박동수가 100회 이상 나타나 심실세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정맥은 심실빈맥.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심실빈맥. 심실빈맥. 자, 심실빈맥은요, 피파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없어요. 피파가 보이지가 않아요. 심실빈맥은 피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응? 피파가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QRS균이 넓고. 자, 그래서 답은 14번에 답은 4번이에요. QRS균이 넓다는 거는 아까 우리 0.14초가 정상이었어요? 비정상이었어요? 비정상. 그러면은 0.12초가 기준이 돼요. 0.12초가 기준이 돼요. QRS균. 0.12초가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은 15번. 심장 모니터 중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심전도 소견은 3번이에요. 모양이 다른 심실 조기 수축이 분당 6회 이상 나타나는 거. 일단 심실 조기 수축이 나타나면서 심실 빈맥으로 일어나면서 심실 세동.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심정지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하다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CPR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에피네피린 투여하고 CPR하고. 하여튼,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번들 브랜치 블록 BBB. 자, 우리가 보면은 아까 방실 결자, 동방 방실, 그 다음에 방실속, 그 다음에 프루키니에 섬유. 프루키니에 섬유로 들어가면은 심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어? 프루키니에 섬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심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좌측으로 가고 또 우측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각이 생겨요. 그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BBB가. 어? 그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심실의 말초부에 흥분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어? 심실의 말초부에 어떻게? 흥분이 전달되지 않는다. 자, QRS가 넓어진다. 지금 QRS 넓어지는 거 많이 나왔죠? 어? QRS 넓어지는 거. 일단 심전도상에서 QRS 넓어지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CPR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요즘 이제 드라마 이제 그거를 보긴 하는데 CPR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막 우는 경우. 근데 저는 소아과에서 7년 있으면서 한 3명의 아이를, 소아 CPR은 또 틀리죠. 3명의 아이를 살렸고, 그 엄마는 그 옆에 있는 엄마들이랑 수다 떨면서 애는 청색증이 오고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 살렸고, 그 다음에 2명 또 살렸고, 또 그 VIP 방동으로 가면서 거기는 물론 그 유명인사들도 많이 왔는데 그냥 돈 있는 노인들 계신 곳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폐결의 그 어떤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멈춰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애 8개월이었고 조무사하고 우리 때는 인원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 해피한 거예요. 아니 40명 배드에 RN이 8명뿐이 없었다고. 그게 말이 돼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 소아과에 그것도 RM만 8명, AN 2명. 밤에는 이제 어쩔 때는 혼자 하고. 근데 그걸 다 견뎠죠. 우리 선배 때는 더 했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직률이 더 높지. 옛날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다 그 수선생님하고 차선생님은 밑으로 그 식당 가고 조무사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 할머니 BP가 0이고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올라가서 배는 이렇게 불러있는데 침대 위로 올라가. 그 당시 침대는 또 얼마나 높아. 요즘은 침대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CPR을 했는데 문제는 인공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팀이 또 맑은데.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CPR을 한 10분 했는데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너무 몸이 막 아주 찝찝한 거. 가래 검사하고 별 검사 다 하고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다행히 결핵은 안 걸렸어요. 그때 제가 아주 잘 먹어갖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살려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CPR해서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어떨까? 많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만두는 간호사들도 많아요. 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죽음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간호사가 있어야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좌절감이 아닌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셨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게 참 쉽지가 않지. 내가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거. 근데 어디에서 또 자부심을 가질까? 병원이나 간호사만큼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월급도 많고요. 지금 중소병원에서도 월급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려고 그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숙식 다 제공하고 뭐 연봉 3,500에서 4,000을 준다 그러면은 돈 많이 모으고 오지. 또 어떤 때는 어떤 응급실은 지방에 있는 응급실은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자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1억을 준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근데 안 간대. 그래서 어떤 남학생이 갔어요. 남자 간호사가. 자기는 이제 1억을 벌을 거라고. 1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잖아. 경제적인 힘이 너무 내가 돈만 나중에 뭐 어쨌든 돈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환자를 케어한다고 생각해야지 그런 걸 보고 내가 이 나이에 사람들은 아프다 그러고 아유 지겨워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다른 직장 가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간호사만큼 환자를 보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내가 누구 어떤 환자를 보고 있고 간호를 하고 있으면요. 대통령도 와서 못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직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번까지 했지?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자, 17번 중요하죠. 자, 심실세동까지 왔어.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CPR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은, 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새벽이고 뭐고, 뭐, CPR팀 어디로 오세요? 아니면은 블루코드 몇 번, 몇 호실, 이런 식으로. CPR이 이제 터지는 거죠. 자, 18번 봅시다. 심폐소생술 이후 이어져야 할 간호 수행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 왜 틀렸을까? 심폐소생술을 먼저 실시한 후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는 이제 외부 심폐소생술. 요즘 많이 살리잖아요.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 해서. 자, 시작 전에 어떻게 119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 그 호흡이 있나 없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CPR 할 때 먼저 어떤 거 먼저 해요? 예전에는 우리 때는 인공호흡 먼저 했어요. 지금은 가슴으로 뻥 치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흉부 초음파를 촬영할 필요는 없고요. 엑스레이를 보면은요. 심폐소생술 하면서 가장 많이 합병증 생기는 게 뭘까? 늑골골절. 왜냐? 늑골은요. 붓기도 쉽지만요. 부러지기도 잘 부러져요. 그래서 눈 오는 날 이렇게 많이 넘어져갖고 늑골이 많이 부러지죠. 저희 엄마 뭐 버스 잡다가 이렇게 앞으로 확 넘어져갖고 119에 실려갔는데 괜찮다 그러더니 아니 엄마 다시 한번 가서 찍어봐 제가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4-5번이 골절됐더라고. 노인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CPR 하면서 늑골 골절의 합병증이 있다라는 건 엑스레이 찍으면 알 수 있어요. 초음파까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 ABGA 검사를 통해서 심정지로 인한 호흡성 알칼리증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호흡성 알칼리증이 아니라 대부분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뭘까? 대사성 산증이에요. 엑시도시스. 엑시도시스가 호흡성이 아니라 대사성이고 많이 온다라는 거. 대사성.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 성공하면 안전하게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아니지. 그쵸? 왜? 검사를 해야지 EKG, 중심정맥아, 활력징후. 그쵸? 그 다음에 또 소변량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어? 이런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의료사고 걸려요. 어? 의료사고 걸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9번도 중요하죠. 우리가 산증 엑시도시스일 경우에 가장 많이 투여하는 약이 뭘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환자에게 대사성 산독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으로 투여하는 약물. 자, 산증일 경우에 가장 많이 비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비본. 자, 20번 보세요. 응급실이에요. 자, 키포인트. 흉통 키포인트예요. 흉통과 불안정 증상. 자, 흉통이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어? 불안정해요. 내원한, 자, 55세 남성 환자가,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분당 40회 정도의 심박동수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은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는 무엇인가? 아트로핀이에요. 섬액성 부정맥일 경우에 2번 아트로핀. 자, 20번은 별표에서 좀 많이 좀 알아두시고. 이런 건 사례형 문제니까. 21번. 관상동맥 질환의 조절 불가능한 위험 요인. 우리가 조절 가능한 거 같은 경우에는, 자, 2번 보세요. 고지혈증. 먹는 거라든가, 이제, 그리고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제가 아는 그 제자는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이쁘고, 네, 나중에 혹시, 알고 싶은 사람은 따로 찾아오세요. 그 병원이 어떤지 내 알려주세요. 차진데 굉장히 살이 엄청 쪘는데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 나도 한번 봤는데요. 대학병원인데 그 병동에 이쁘고 좀 날씬한 애가 들어가면 술을 있는 대로 먹이고 살을 그렇게 찌운다고. 그래서 나는 그건 그냥 하나의 찌라신 줄 알았더니 정말이더라고. 그 인간 아직 있는 거 보면은 정말. 근데 병원에서는 윗사람한테 너무 잘하니까 아주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밑에 애들은 밑에 타지. 그러니까 한 68kg, 70kg 나갔던 애가 1년 후에 보니까 18kg가 빠졌더라고. 그 병동에서. 얼마나 태웠는지. 응? 아주 그냥 진두지휘하더구만요. 보니까 수간호사인 줄 알았어. 내가 맨 처음에 그 실습지도 나갔을 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걸리면 안 되는데 참 골치 아프면 그런 사람들은 있고 왜 괜찮은 사람들은 떠났는지. 참 무슨 얘기 나오다가 뭐 저기 했는데 어쨌든 내가 그분을 보면은 저분은 관상동맥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조절 가능한 요인. 왜? 살만 빼면 되거든요. 근데 먹는 것도 엄청 먹는데요. 또 잔소리하면서 엄청 먹고 피자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과체중, 흡연, 운동 부족. 흡연. 여자들도 많이 흡연하거든요. 절대 안 돼요. 어? 간호사들은 특히 남자 간호사들도 지금 흡연한다면 끊으세요. 끊으시라고요. 흡연은 절대 안 돼요. 흡연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절 불가능한 위험 요인은 뭐예요? 가족력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연령. 연령이 조절 가능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 다음에 연령은 그 다음에 40대 이상부터 노화가 와요. 지금은 지금 연령에다가 0.7을 곱하면 20년 전의 연령이래요. 그러면은 내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은 이제 30대 중반으로 가면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성별. 어떤 사람들이 남자 여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생길까? 관상동맥질 남자. 왜? 그렇지.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만큼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간의 크기가 남자보다 어떻게? 작아요. 어? 그러니까 여자들, 특히 간호사들 술 많이 먹더라고. 연말에. 소맥. 아주 잘 먹더라고요. 어? 굉장히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그래서 어느 병원은 수영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어요. 어딘지 모르죠? 나중에 혹시 가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거기는 그런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서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